2009년 주간 경향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포드 8인승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스팔트 길이 아닌 흙길이었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진은 진주 마산간을 운행했던 차량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이것은 1910년대에 촬영된 사진이며 오늘 소개하는 노선은 단순히 지역과 지역 간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 111년의 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는 고급 버스로 운행하고 있고 남해고속도로 기반의 주요 초단거리 노선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경전선 동부 쪽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노선축이 되기도 합니다. 진주 마산간의 대중교통입니다. 마산시외 버스터미널에서 16시 9분에 출발하는 우등버스 도색의 버스를 이용해서 진주까지 가겠습니다. 우등버스 도색이지만 실제로는 시외 일반 등급 사양이었고요. 전세버스로 사용했던 흔적이 내부에 장식장이 있는 것부터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어요. 16시 10분이 아니라 16시 9분 출발이에요. 대충 어림 잡아서 16시 10분에 맞춰서 승강장에 나와서 버스 타면 된다는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1분 단위도 꼭 확인을 잘 해주시고 이제 출발 시간이 됐으니 마산시외 버스터미널에서 빠져나갑니다. 마산시외 버스터미널은 합성동에 있는 곳이죠. 합성동에서 동쪽에 구암동인데 구암동에 동마산 IC가 있습니다. 이 버스가 석정동 쪽으로 가서 서마산 IC 이용을 안 하는데요. 터미널에서 나와서 지하상가 출입구들이 있는 쪽 교차로에서 우회전만 가능한 구조이다 보니 조금 돌아가는 면은 있지만 동마산 IC로 갑니다. 지금 향하는 동마산 IC는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상의 IC입니다. 과거에는 남해고속도로의 본선이었지만 7원 분기점과 북창원 IC 루트가 개통되고 나서 1지선으로 분리됐습니다. 하지만 산인 분기점에서 창원 분기점 간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북창원 IC 루트의 소통 상황이 좋지 않다면 1지선을 통해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구암 고등학교 쪽까지 왔습니다. 이제 바로 동마산 IC로 들어왔는데 1지선상의 요금소는 각 IC마다 전부 요금소 설치된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동마산 IC는 그냥 곧바로 진입로로 연결됩니다. 좌측 진입로로 들어가서 진주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서마산 IC, 내서 분기점, 산인 분기점이 이어집니다. 지금 만나는 곳은 산인 요금소와 분기점입니다. 여기까지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이었고 이후로 남해고속도로 본선으로 들어가서 하만 IC, 장지 IC와 하만휴게소, 군북 IC, 지수 IC, 진성 IC, 문산 IC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그 문산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이 아니고요. 경남 진주시 문산읍인 걸 알려둡니다. 워낙 수도권 쪽에서는 경의중앙선 문산역부터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요. 오해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남해고속도로의 편도 4차로 구간인데 산인분기점에서 서쪽으로 가는 이 구간은 2012년에 모든 확장 및 개량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일부분은 직선화까지 이루어졌으니 그 커브로 인한 환경 열악면을 좀 감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만나는 하만휴게소는 2010년에 새로 생긴 곳인데요. 하만휴게소가 생기기 전에는 군북 IC와 인접하는 지점에 남강휴게소라고 있었습니다. 남강휴게소가 있었던 흔적은 군북 IC를 지나고 나서 한켠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버스는 진주 1터널을 지나갑니다. 터널에서 빠져나가면 문산 IC인데 바로 진주 혁신도시와도 연결됩니다. 문산 IC 직후로 문산 휴게소를 바로 지나면 얼마 가지 않아 진주 IC가 나옵니다.
이제 진주 IC에 닿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요. 비로소 진주 내 구간으로 접어듭니다. 곧바로 진주시 버스터미널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터미널에 도착하기 전에 정차해야 하는 곳 두 곳이 있습니다. 요금소를 지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갈림길에서는 우측으로 안 나가고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올 고속도로 입구 사거리까지 나갑니다. 고속도로 입구 사거리에서부터 T턴스존으로 돌아가는데요. 여기 좌회전이 안 되거든요. 턴을 하는 중에는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입구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진주 IC 3거리에서 우회전한 후 좀 이동하니 학교가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학교는 정촌초등학교인데 바로 이 앞에 택시 승강장과 시내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택시 승강장 앞쪽에 있는 공간에서 첫 번째로 중간 하차를 해줍니다. 계양 5거리에서 3시 방향 우회전을 했고 또 다른 중간 하차 정류소로 이동합니다. 이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주약동 쪽으로 연결됩니다. 주약동에 방송통신대학교가 있죠? 주약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기 전에 남강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일병원 시내버스 정류소가 있지만 여기 정차하지 않고 바로 더 가서 진주 남중학교 정문 바로 앞에서 한 번 더 중간 하차를 할 수 있습니다. 택시 승강장 위치보다 조금 더 앞에 섭니다. 이제 마지막 목적지 진주시외버스 터미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장대동에 있는 터미널로 가는 중에 칠암동 쪽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까는 보기만 했던 남강인데 이번에는 진주교를 건너면서 남강을 건넙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진주교 사거리로 연결돼서 동성동에 다다르게 됩니다. 진주교 사거리에서 직진하면 곧바로 중앙광장이 나옵니다만 진주시외버스 터미널로 가는 차량은 직진 아니고 우회전입니다. 이후 진주시외버스 터미널에는 17시 7분경에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용한 진주 마산 시외버스 노선은 하루에 휴일 기준 최대 35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7시에서 0시 10분까지, 마산에서 6시 25분에서 0시 40분까지 있습니다. 7월 10일까지는 평시에 5,500원, 심야에 6,100원을 이용 가능했으며 현재는 각각 5,800원, 6,400원입니다. 진주 내 구간에서는 중간 정차지도 있는데 진주행은 정촌초등학교 바로 앞에 정류소, 진주남중학교 정문 앞, 마산행은 경상국립대학교 칠암 캠퍼스와 새마을금고 가오지점 옆에 해양시외버스 승강장이니 중간 지점에서 내리거나 타기 전에 위치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심야에는 마산시외버스 터미널에서는 터미널 내 승강장에서 탑승이 가능하지만 진주시외버스 터미널에서는 따로 마련된 심야버스 전용 바깥 공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진주 마산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편들 가운데서는 전주 진주 마산 노선도 있는데 이 노선이 진주에서 마산까지 구간 승차가 지원됩니다. 경남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운행 회사까지도 들어가 있어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운행 회사 다르다고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조금만 살펴보고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1912년에 최초로 운행을 개시한 이후로 어느덧 111년이 흘렀습니다. 1910년대 당시 포드 자동차로 운행하며 한반도 최초의 시외버스 영업이 시작된 것이 진주 마산간의 시외버스입니다. 1910년대에는 3원 80전에 이용 가능해서 당시의 물가를 생각하면 요금이 비쌌지만 4시간 만에 자동차로 이동이 가능해서 인력거나 마차에 비해 빨랐습니다. 지금이야 부산교통, 영화여객, 대한여객이나 신흥여객, 경남의 경원여객, 일부분 전북여객 등 우리나라의 경남이나 일부 전북 소재 회사가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지만 1910년대 시기는 대한제국의 경술국치로 인해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시기에 해당하며 에가와라는 일본인 사업가에 의해 한반도 최초의 시외버스 운행의 장을 편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외고속버스 노선망이 철도에 비해 더 전국적이며 지금도 여전히 여러 시외고속버스들이 운행되고 있는데 이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일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그 어두웠던 역사를 조금이라도 되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주 마산 시외버스 이외에도 이용해볼 수 있는 노선이라면 진주 창원은 어떨까요? 마산은 아니어도 마산 경계의 지점과 바로 가까이에 있는 창원역을 경유하기 때문에 대체 노선으로 떠올려보기에도 좋을 법해 보이지만 이 노선의 운행횟수는 현재 17회입니다. 진주 창원에서 각각 6시 35분, 6시 50분부터 운행 시작하지만 진주에선 19시 40분 이후로 평시대 편성되는 버스가 없습니다. 요금은 평시 6,500원, 심야 7,200원입니다. 진주에서는 마산 남부시외 버스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도 이용 가능하지만 빠르게 가실 분이라면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이 버스는 다름 아니라 국도로 운행해서 문산, 진성, 반성, 진동 경유입니다.
대부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진주 마산 노선보다는 소요시간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냥 구간 승차 정도를 하는 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구간 8,900원입니다. 진주 마산간은 경전선 철도로도 이동 가능합니다. 진주에서 동쪽 구간은 일반 열차와 KTX가 섞여 다니고 있는데요. 일반 열차는 ITX 새마을이 서울 착발로, 무궁화 열차가 서울이나 동대구 부전 착발 열차로 다니고 있고, KTX는 서울이나 행신 착발로만 다니고 있습니다. 요금은 KTX 일반실 8,400원, 특실 13,200원, ITX 새마을 4,800원, 무궁화호 3,200원, 소요시간 KTX 24분, ITX 새마을 30에서 31분, 무궁화호 31에서 46분, 진주역에서는 6시 16분 서울경유행신행 KTX 204열차부터 21시 20분 동대구행 무궁화호 1912열차까지, 마산역에서는 7시 51분 1951열차부터 0시 14분 진주행 ITX 새마을 1033열차까지, KTX 상하이 각각 총 10회, ITX 새마을 총 2회, 무궁화호 마산 방향 10회, 진주 방향 9회 있습니다. 여기에 S트레인까지 합하면 1회가 추가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모든 열차들을 합하면 총 운행 횟수 20회 초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초단거리잖아요. 이런 초단거리는 일반 열차 중에서도 무궁화호를 이용해야 요금 면에서는 좀 이득이 되는 구간입니다. 초단거리를 KTX 타고 간다는 게 좀 상상이 안 되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무궁화호 비중이 KTX보다 훨씬 많은 것이 아니죠. 무궁화호 열차 운행 시간대와 안 맞으면 ITX 새마을을 이용하거나 KTX를 이용해야 하는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어쩔 수 없다면 KTX라도 타고 가야 하긴 합니다만, 시외버스보다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을 택할 만도 해 보이죠. 운행 횟수 면에서도 경전선 진주에서 마산 구간의 총 횟수보다는 진주에서 마산 간의 시외버스 운행 횟수가 더 많기도 하고, 막차 시간도 경전선 철도보다 더 늦게까지도 있어서 새벽에 이동하는 것도 시외버스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굳이 언급하자면 진주역에서 진주 시내로 접근하는 난이도가 터미널이나 중간 정류소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편도 있으니 아무래도 경전선 철도는 소요시간에 제외하면 그렇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전선의 진주 마산 간에는 미래의 운행 횟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이번 하반기부터 수서발 SRT를 운행하도록 해서 운행 횟수는 2회가 추가됩니다. 그보다 몇 년 뒤에는 남부내륙철도 경유 KTX 및 SRT를 통해 동대구 경유 고속열차의 운행 횟수가 조정되지 않는 전제 조건을 깔면 역시 진주 마산 간 운행 횟수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부전 마산선을 통해 운행할 열차는 KTX 이음이 진주 부전 간 18회 운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낙동강 쪽 구간 터널 붕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2월 중 발표된 소식에 의하면 시행사 측에서는 연말까지 붕괴 구간을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부전마산선의 개통 시기를 확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전선에는 다운시스에서 제작한 시속 150km급 열차도 운행할 것이나 진주 마산간 운행은 계획 대상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은 진주 마산간 운행 횟수는 고속열차 위주로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단거리를 고속열차의 기본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보다는 일반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고속열차 운행 범위가 넓어질 상황에 다원시스의 시속 150km급 열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노후 무궁화호 열차 문제까지 겹쳐 무궁화호 운행 칸수가 줄어들거나 운행 편수가 줄어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다원시스가 제때 제작하고 납품했어야 하는 1차적인 문제로 판단이 금방 가능하지만, 이후에 일반 열차의 운행 횟수나 범위를 현재보다 개선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속열차 운행 횟수나 범위만을 늘리게 된다면 진주에서 마산 구간과 같은 초단거리 이동면에서 굳이 시외버스보다 더 높은 요금을 주고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이 더 발생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주강선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영주에서 안동 구간은 시외버스를 우등 7,2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4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선의 영주에서 안동 구간을 살펴보면 KTX는 7 또는 8회, 일반 열차는 ITX 새마을과 무궁화호의 운행 횟수를 모두 합해야 7회입니다. 역시 이쪽에서도 일반 열차의 운행 시간대와 맞지 않아서 KTX를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KTX 기본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바에 차라리 조금 더 저렴한 시위 우등을 이용하는 것이 금전 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